역시 이영훈이에요. 이영훈 앞에서 박장호 선수. 아, 이거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했어요. 이번 경기 내주면서 2-1로 KT로 들어갑니다. 아, 한경영 공주스타즈 아직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여러 장 있거든요. 끝난 그렇습니다. 게 아니에요. 일단 이재호와 김명훈이 안 나왔어요. 예. 아, 엑스가 무조건 필승 카드가 예. 남아있어요. KT도 김대호는 안 나왔어요. 예, 예. 김대호 안 나왔고. 지금부터가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번 네 번째 경기는 라마차한테 펼쳐지게 되는데, 자, 이번 경기 과연 어떤 카드를 지금 올려보내는지. 이용호가 너무나 잘해줬어요. 거의 완벽히 가까운 경기력에서 보이면서 박상우 선수도 잡아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끌려가면 안 되겠죠. 다시 2-1을 만들어주면서 새 출발을 해야 될 웅진인데 네. 누굴까요? 그렇죠. 과연 이번 경기 지금 선수가 지금 앉아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는데, 자, 이 네 번째 경기는 라만차 아닙니까? 라만차. 아, 이 어떤 카드로 지금 맞대응을 하게 될지. 이 세 번째 경기 이용호 선수의 활약. 아, 이 장면이 정말 아쉬웠죠. 박상우 선수 7시 들어가서 여기서 좀 이득을 많이 봤어요. 예, 최고의 기회였었죠. 여기서 1군 잡고, 아, 또 대박 났고. 센터에서까지 이득을 보면 궁시에 두 군데 이득이었거든요. 자원량에서의 그런 열쇠도 따라가는 거고, 경력 싸움에서도 이득을 보면 이건 뭐 경기 잡을 수도 있을 만큼의 그런 네. 요건이 네. 맞춰지는 건데. 박상우 선수의 계산은 이렇게 벌처 드랍이 본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벌처가 되고 나서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센터 지역에 경력의 공백기가 있을 것이다. 약간이라도 그 타이밍에 내가 뚫으면 뚫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 하나. 이영호 선수의 센터 라인이 이영호 선수의 센터 라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했고 경력 구성이 좋았습니다. 8개 탱크를 이끌고 좀 들어갔습니다만 예. 이 8기가 한타스 안에서 거의 다 잡혔어요. 예. 예. 8기가 들어가긴 했는데 미리 시즌 모드를 해놓고 있었고, 또 박상우 선수는 사정거리가 충분히 있음에도 한 발자국씩 더 갔습니다. 예. 예. 그만큼 또 시즌 모드하는 시간 늘려서 더 두들겨 맞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 지금 이 탱크 라인이 무너지면서 이영호 선수에게 기회를 좀 내줬죠. 예. 경력 공백기 보세요 지금. 라인이 좀 휑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후의 플레이를 매끄럽게 이끌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죠. 그렇죠. 이제 네 번째 싸움입니다. 아, 이영호 선수에게 박상우 선수가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이제, 아, 이재호 나왔네요. 이재호 2대 1 찬스입니다. 무적의 이재호가 지금 이번 나왔어. 상대가 이영호가 있으면 여기는 이재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김성대 선수 최근 들어서 페이스가 좀 많이 좋지 못하거든요. 예, 예 4연패 중이고 계속 지금 포스트 시즌 들어와서도 좋지 않은 모습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영호 선수가 꼽은 키플레이어 김성대예요. 김성대가 살아나야 이제 플레이오프 그리고 이제 결승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네. 지금까지 페이스는 좋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네? 그런데 오늘 만약에 진짜 저그 전에 다리 이재호를 꺾어낸다면 이건 완전히 KT 페이스로 되는 거죠. 네, 네. 완패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호 선수 이번 경기에서 뭐 하던 대로 그동안 연승한 대로 저그 전 지금 몇 연승입니까? 60연승 계속되지 않습니까? 예, 공식전 7연승입니다. 예, 해온 네. 대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쭉쭉. 그렇죠. 원래 네. 그 길로. 저그전 달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이재호 선수가 좀 괜찮은 상황인데 여기서 진다. 팀의 패배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재호 선수가 이겨지면 또 2-2에다가 김명훈 선수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유리하게 여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겁니다. 경기점이 끝났습니다. 네 번째 대결을 시작합니다. 네 번째 경기 라만차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11시 캐테로스트의 김성대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라만차 11시에 위치해 있고요. 이외 맞서는 웅진스타즈 이재우 선수는 5시에 최근에 저그전 무팽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최고로 강력한 모습을 지금 이번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이재우 선수. 저그를 좀 여러 명 만났습니다만 이재우 선수에게 지금 다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구강민, 임정현, 일단 KT의 저그들 이재우 선수에게 혼쭐이 났었거든요. 예. 최근에 진짜 예, 특히 임정현 선수와의 경기는 와... 진짜 저렇게 플레이하면은 저그가 숨 막혀서 어떻게 사나. 그렇죠. 웅진. 저희 웅진의 이재우 선수 오늘 네 번째 경기 나와서 지금 이번 경기 잡아내면 2-2 아닙니까? 2-2면 경기 달라질 수가 있어요, 다시. 그렇죠. 끌려가, 언제까지 끌려갈 겁니까? 예. 시즌 없이 막히면 원래 져야 돼요, 계란이.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좀 브리스인데요. 그걸 막, 그걸.
이겨버리더라고요. 역전을 해내는 선수는 이재호 선수. 이 선수는 후반형이거든요. 예. 한방 맞고 시작해도 일어나서 때려요. 이 선수는 순간 판단과 타이밍 잡는 능력이 정말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센터 지역에 넓게 자리를 잡으면서 상대가 지상 병력을 마음먹은 대로 이동시키지 못하게 하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손해가 발생되게 하는 그런 플레이도 정말 일품이었고, 예. 이재호의 명품 저그전에 관해서 각종 커뮤니티에서의 그 칭찬들도 굉장히 많았고, 예, 분석들도 많이 올라온 걸 봤었습니다. 예. 예. 일단 예. 매치업은 웅진이 좋게 만들어졌죠. 예. 김성재 선수 테란전이 연패고, 이게 보통은 이 성공 맞으면요 겁먹고 일어나지 못하는 게 정석인데, 예. 아니 이 선수는 다른 선수거든요. 자, 들어간 게 지금 뺏고 하나는 더 아래로 내려 보내고 있어요. 예. 또 이 김성재 선수는 디팔로 운영은 잘하거든요. 초반이 좀 그렇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거의 모든 커뮤니티에서는 김성재가 디팔로만 안전하게 뽑으면 이긴다 반응이었습니다. 과연 이재호 선수가 디팔로가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느냐, 그게 또 아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어제 홍지호 선수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야 우리 많은 분들께서 이제 와주셔서 죄송합니다. 의자 저희가 만들어드려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앉아서 보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아, 진짜 죄송하네요. 진짜 정말, 예. 정말 미안한 거예요. 예. 아 제가 그냥 의자 다 깔아드렸어야 되는데, 예. 예. 다음에는 저는 큰 스튜디오로 가겠습니다. 예. 언젠가 예, 꼭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이 오겠죠. 예, 살다 보면 예, 그래야 돼요. 그렇죠. 많은 분들과 함께하면서 같이 즐겨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긴장감이 또 맴도는 거 아닙니까? 그냥 혼자서 보면 이게 무슨 재미예요? 아, 그렇죠. 막 박수 치고 그런 거 치면 저도 소리 지르고 같이 봐야죠. 응원도 예. 그렇게. 그렇죠. 예, 진짜 신나게 막 박수 치고 막 난리치다가 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좀 무너지게 예. 안 될 때 털썩 주저앉는 것도 그렇죠. 나쁜 거 맞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응원하면서 열정적으로. 손 모으고. 예, 예 그렇죠. 기도를 하면서. 예, 얼마나 긴장됩니까? 와, 야 진짜 긴장될 수밖에 없어서 김성태가 승리하면 진짜 기분이 난리 나는 거예요. 김대엽도 남아 있고 감잡은 김대엽이 남아 있어요. 스타즈 난리 나는 거죠. 예, 김명훈이라는 뭐 에이스 카드는 아직 출전하지 않았습니다만, 뭐 그래도 불안한 건 변함이 없는 거고, 이재호 선수가 잡아주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웅진스타즈 그리고 예.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양 선수 지금까지 출발은 대럭 더블 커맨드 그리고 이제 김성태 쓰리 처리. 예. 처리도 좀 일반적인 진행을 한다면 뮤탈리스를 뽑고 또 추가 확장 또 러커식의 진행을 할 텐데, 이재호 선수의 그 과유닉 병력들을 얼마나 참 잘 막아낼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오늘만큼은 뚜껑 막아야 될 김성대예요. 예, 건물 하나 더 올라갔거든요. 이재호 선수 지금 엔지니어링 베이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예. 선 엠베 빠른 공업 그리고 오바락. 예. 예. 아, 오바락. 예. 나오면 물량 계속 터져나오거든요. 물불듯이 내려옵니다. 그런 예. 빌드로 보이고요. 예. 김성대 무슨 일이 있어서 잡아내는 그런 상황 3대1까지 만들면은 못해도 포트리스 2영으로 확정이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잡아내면 거의 뭐 절반 이상 승리예요. 예, 그렇죠. 진짜 오바락, 오베록은 진짜 뭐, 로커 다수를 쓰지 않는 이상은 진짜 무섭거든요. 뮤탈리스크와 소모전을 해가면서 추가 확장, 세 번째 개수를 계속 지연시키거나 파괴시키게 되면은, 테란이 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데, 자, 머린들 조심해야 될 김성대죠. 자, 이번 경기, 이재호 선수가 잡아내야지만 지금 웅진스타즈가 조금 더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반영은 김민철이 잡으면서 경기를 웅진 끌고 갔어야 돼요. 자, 근데 그게 지금 잘 안 됐고요. 자, 이재호 선수 지금 엔트리 상황은 지금 좋은 선택을 한 웅진이거든요. 네. 과연 이재호가 승리 따낼 수 있을지. 바로 좋아요. 네. 바로 뺐고. 자, 실수는 용납이 안 됩니다, 지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호 선수도 이제는 저 서플라이 디포 뒤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좋아요. 예. 네. 그렇죠. 그 정도 경력으로. 예. 네. 굉장히. 참. 저 글장을 너무 잘. 아니. 원베럭 빠른 엔지니어링 베이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무서워서 못 나갈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니, 아무리 발업이 안 나가. 밸런스가 늦게 지어졌네. 아니 뭐 지금 나가가지고 그것도 잡아내고 있어. 자신감인가요? 저걸 세 마리나 예. 바로 지금 됐잖아. 아까 댄트 나갔는데 갑자기 저걸이 갑자기 발업이 되더니 더 많은 수의 무리들이 몰려오더라. 예. 이거 진짜 망하는 거였거든요. 타이밍을 정말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걸이 세 마리나 줄여줬기 때문에 이건 벙커 지을 필요도 없어요. 예. 자, 스리베럭스 이제 올라가면서 베럭스 공사 진행 중인데 예. 한번 나가다 살짝 이득을 또 봤어요, 이재우가. 그렇습니다. 예. 저그린 3마리 줄인 것 진짜 결코 무시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거기다 이게 또 한번 맞다 보니까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김성대 선수가. 예. 뭐 지금까지 손해보고 시작을 한 것도 없었고 말이죠. 예. 호베럭. 뮤탈 상대로 이 바이오닉 운영이 굉장히 강한 유대 테란들이라서. 야, 이건 다섯 키.
아니 뭐 다간 안 정적인 만취도 안 해. 그냥 다 잡아버리면요. 아, 진짜 화 많이 나겠는데. 아 이거 김성대 선수 아 진짜 안 풀리네 안 풀리네. 예. 머릿속에 되뇌일 거예요. 예. 예. 이러면 예. 저글링이 발업이 됐어도 안 무섭습니다. 예. 예. 지금 저글링 다섯 마리는 없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김성대 선수는 유탈로 이득을 보고 이재호 선수 그냥 달려들어요 이 정도면. 예. 이재호 선수를 쥐고 흔들 생각을 해야 되고요. 김성대 선수가 그래도 중장기전을 좀 잘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한시적인 해처를 먼저 펴고 예. 유탈리스크 생산을 약간 늦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3시 쪽에 저글링 두 기 정도 미리 배치해놓으면 좀 잘 차단한 건 좋아요. 네. 자, 바이오닉 병력들이 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고 자, 김성대 선수는 한시 쪽 해처리 예. 자 운영으로 경기를 최대한 몰고 가야 됩니다. 김성대 선수 예, 오바라까지는 아니고 포베럭이죠. 포베럭 예. 네, 포베럭에서 지금 경력 계속 생산해내고 있고요. 네, 네 개의 베럭스까지 지금 올렸고 예. 그래서 압박을 할 대로 다 해주고 있고 터렛을 지어주면서 최대한 그 안정적으로 미탈리스크를 막고 예. 네, 이제 뛰쳐나갈 기회만 보고 있거든요. 센터 압박 가운데 미탈 맞으면 안 됩니다. 미탈 예, 조회수 공업이에요. 스치면 사망입니다. 예. 승리는 더 있고 더 모아서 자 팩토리 이재호 선수는 지금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서 계속 지속적인 압박을 가해주면 되고요. 예. 5배럭이 아니라 4배럭이기 때문에 이제 팩토리까지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한방병력 타이밍은 5배럭 체제보다 조금 빠릅니다. 네. 예. 그래서 김성대 선수는 상대가 5배럭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예. 알려야 됐고요. 자 현재로서 최대한 못 나오게 병력 숫자 줄여놔야 될 김성대 예. 선수 지금 잘 끊어졌고 메딕이 5 정도 붙어있으면 더 안정감이 있는데 지금 3밖에 없어서 일단은 머리는 처음에 김성대 선수가 잘 끊어먹은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는 조금 잡긴 했지만, 원하는 대로 테크도 5배럭보다 빠르게 가고 있고, 본진 쪽에 타격이 없는 상황이라서, 자두이 탱크 모이고 배슬 나올 때 뛰어나가는 그런 한 방이 너무나도 무섭거든요. 네. 너무 매섭습니다. 자, 나오기 시작을 해요. 지금 이재호 선수의 병력이 후발대와 예. 이 선발대가 같이 나옵니다. 뒤쪽 병력이 있거든요. 예, 근데 김성대 선수의 움직임도 굉장히 예. 좋다고 봅니다, 지금. 예. 밟고 올라가고 초반에 저글링 다섯 마리 뭐 이렇게 읽긴 했었습니다만, 한시적 해처리 먼저 폈지만, 아직까지 견제 안 당했고요. 예. 하이도 타면서 지금 러커 보유 타이밍 직전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한시 지역이 이 타이밍에 공략만 안 당하면 김성대 힘쓸 수 있다는 거예요. 러커 3개 다 대중이고 자 입구 쪽에서 뒤로 맞고 예. 버텨야 되는 것이었었는데 이게 이 타이밍에 예. 이 타이밍에 공략만 안 당하면 됩니다. 이 타이밍에 예. 자 여기서 최대한 버텨주면서 김성대 지금 올라갔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시간 끌고 있어서 도착할 때쯤 러커 변태 완료되고 언덕 위쪽에 언뜻 보면 자리 자,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자 여기 이게 성장이 빨리 갔어요. 여기 빨리 갔어요. 여기 빨리 갔어요. 자 지금 나와야 된다. 러커 나와 펼쳐서 싸울 수가 있거든요. 긴장해야 돼. 이게 또 스텝스워의 무슨 버리지 모르는 뭐 바이올린 연습이라서 예. 예. 넓게 돌면 되죠. 예. 치료하면서 넓게 치료하고. 돌면 되죠. 추가 병력 위쪽으로 또 올라갑니다. 와, 최대한 버텨야 됩니다. 진짜 칼 타이밍에 이렇게 오나요? 자, 내기까지. 아, 이 타이밍 버텨내야 돼. 김성대 선수 그래야 돼. 자, 한기는 높죠. 높지 않죠. 아, 따로 돌아오면 이것 때문에 얼굴이 입을 복잡해 써야 되는데. 아, 데미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예, 이거 많이 입는 겁니다. 여기서 쓸데없는 방어타워 건설도 있었죠. 시간이 끌렸죠. 이러는 동안 테라는 테크가 올라가고 아 위쪽으로 좀 올라가야죠. 이제 예. 그래도 그러면 위쪽으로 좀 올라가서 깨통 지역까지 막 빙빙 돌면서 싸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후속 병력에 좀 더 하나 네. 반응 좋아요. 두 군데 동시 컨트롤 좋습니다. 이제요 네, 선분까지 좀 지었고요. 예 자 여기다가 예, 괜히 깨통 지역으로 갇히면은 손해 본다라는 생각이 컨트롤 연습을 더 넓게 가져가고 있고 이 네. 판단이 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좋네요. 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자리로 예. 빠지면서 시간 계속 벌어주고 있고요. 예. 또 이게 아 적당히 그냥 러커 소수만 뽑아놓고 한쪽에 드론을 빨리빨리 붙여놓고 3게스 운영하면서 이게 포게스로 넘어가야 되는 김성대 선수인데 발은 그래. 많이 묶였죠? 양방향에서 이쪽 자, 러커 두기인데 두기 이상인데요. 여기 지금 겹쳐 있습니다. 아 이건 좀 아니었고 김성대 선수도 침착하게 방어 잘하네요. 예. 지금 한시 쪽이 지금 살아나는 분위기인데 예. 시간은 좀 끌렸습니다만 그래도 해전 살려요. 예. 와 스팀팩 먹고 딱 들어오는 그 머린들 러커 뒤로 탁 때려주면서 한 방에 예. 긁은 건 정말 좋았는데 그렇죠. 자 아직 끝난 건 아니죠. 탱크 배슬 모입니다. 예, 김성대 선수가 지금 잘 활용하는 이 강력한 무기 이제 디팔러가 나올 시간이 됐는데 예, 김성대 선수가 가스 견제를 예, 김성대 선수가 가스 견제까지는 일단 안 당했거든요. 예, 예 가스 견제를 안 당했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팍팍 붙어서 지금 일 잘하고 있어요. 타이머 완성의 디팔러 보유 직전 뮤타리스크를 다 읽고 뭐 그런 건 아쉬웠지만 이런 식으로 후반 가봐야 별 쓸모 없는 뮤탈리스크. 예, 예. 이런 식으로 머린 끊어주는데 저글링과 같이 쓰는 것도 나쁜 선택이 아니고요. 예, 예. 이 두 차례, 세 차례 이제 올라왔습니다만 중간에 뭐 러커에 쓸리고 예. 예. 병력 많이 몰지 그러니까 못했어요. 이재호의 완벽 저그전이 사실 지금이
그렇게 페이스가 굉장히 예. 좋다라고 보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예. 18로 나오기 직전이거든요. 원래 이전이 이렇게 흔들어지는 지랍스 날린 선수인데 예. 아니 본진이 막 흔들리진 않아요 지금요. 네, 중앙에서 그 한 덩어리의 병력이 너무 쉽게 잡혔습니다. 지금 탱크와 함께 가는 병력이 조금 조촐하거든요. 예. 예, 조출해서 러커로 최대한 좀 이재호의 점령만을 잡는 18로만 나오면 원하는 바지를 예. 하는 와, 겁니다. 정말 넓게 지금 러커를 배치해놓으면서요. 예, 게다가 이게 18로 나오고 컨신 개발되면 오히려 잡아먹힐 수 있을 만큼의 자, 이제 18로 준비됐죠. 자, 작전 되면은 개발됐을 거예요. 이제 바로 가서 예. 잡아먹어 커널. 예. 스루 짚고 3대에 파야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영 한 번만 뿌려주면 충분히 막을만 하고 커널 다시 지어야 되고. 이게 지금 예, 커널. 아니 커널이 아니고 수영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예. 지금 잘못 들어갔다면 오히려 당한다는 겁니다. 예, 호습이 한 번만 이루어지면 이거 김성대 선수가 네 번째 게스 지역에 해처리 바로 펴면서 예. 이재호를 압박 거세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입구는 역할이 끝났죠. 이제 갑니다. 자, 이제 탱크 탱크. 와, 미리 미리 가는 건 좋네요. 네, 이쪽으로 딱 살짝 걸쳤어요. 걸치면서 탱크진 몰아내고. 예, 이재호 기가 막히네요. 예, 이재호 선수가 포켓 타임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뒤쪽에서 다시 한번 농성하고 예. 저 지금 안마자 쪽에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냥 확장 못 먹게 저 버티는 용도로 병력을 지금 활용해주면서 김성대 선수 신기를 불편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예. 물론 이재호 선수가 중후반이라면 뭐 진짜 이영호 선수의 장기적 운영 능력 그 이상의 예,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선수이기는 한데 초반에 어떤 출발을 보였죠? 잘 맞아 떨었죠. 예. 지금 이재호 선수가 적응이 잘하는 플레이는 갑갑하지 않은 플레이예요. 예, 예. 그래도 지금 이재호 선수가 마냥 페이스가 좋다고 볼 수가 예. 없어요. 지금 흐름이 쫓겨났고 이제 김성대 선수가 호습이 잘했고요. 예. 일방적인 병력 손해를 엄청 많이 본 것도 아니고요. 예, 이재호의 일곱 확장 포켓 지역에 처리 펴면서 상대 체제에 맞춰가는 플레이 그런 구도까지도 만들어주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바로 해처리 펴야 돼요. 네 번째 게스 지역에. 야, 이것은 세군데도 확장 등판을 하면서 비팔로 체제를 완성을 했고요. 야, 예, 최대한 시간 걸면서 정말 이게 징그러운 거예요. 예, 예. 아니, 이거 진짜 예, 계속 빼 뒤로 한 단계 빼고 한 단계 빼고 한 단계 빼고 이걸 반복해 주니까 진짜 기가 막힌 예, 진짜 잘 잡힌 거는 나오고 예. 있는 거고. 야, 예, 최대한 시간 끌어놓고 마인을 매도를 해놔야 되거든요. 정말 이 김성대 선수 입장에서 답답할 겁니다. 마치 이게 안방에서 예. 유리창 깬 거 같이. 그리고 예, 예. 김성대 선수는 빨리 포켓 지역에 해처리 펴고. 포켓 수급할 상황 만들어야 되고요. 네. 지금 병력이 약간 띄엄띄엄 나오는 감이 있거든요. 김성대 선수가 해처리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서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꽤 끌렸고 좀 예. 내려가서 이제 압박이 시작되는데 예. 자, 마인 자 소재 병력까지 7시 쪽 중 확장 예. 기지 쪽으로 좀 들어가요. 지금은 뭐 이 포켓만 저 한시 쪽은 송일 다크돔과 이 럭으로 맞고 다크의 병력 7시 작전을 무조건 거둬야 되는 상황이에요. 개발 예. 플레이크 개발되면 바이오닉 부대의 힘이 뚝 떨어집니다. 예. 예. 그런 부분을 지금 김성대 선수는 잘 활용해야 되고요. 네. 일로 들어가면서 예. 이 이상의 병력 손해만 계속 보지 않으면서 난정 구도를 좀 만들어낸다면 예. 그러면 김성대 선수가 확실히 살아날 수 있는 거고요. 김성대 선수가 최근 보여줬던 경력 중에 저는 이 경기력이 제일 예.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호 선수가 그래도 이 와중에 진짜 잘한 건 거의 동시 투멀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만한 위치에 커맨드 센터를 다 지어놨고 예. 마인메설까지 중후반 운영까지 있다라는 점이에요. 예, 발로 이 병력들을 막아주고 또 이 추가 확장을 성공시킨 그 이우 선수인데 그래서 김성우 선수는 밖에 저 한시적을 노리고 있었던 적은 숫자의 병력을 노릴 게 아니라 최대한 저 개수 확장들을 부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예. 김성대 선수도 상대가 추가 멀티를 양쪽에 다 가져간 걸 어느 정도 알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마음이 급해서 좀 다급하게 병력을 움직이는 모습인데 일단 제가 보기엔 수습을 하고 드랍을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드랍! 예. 지상적으로 막 넉넉 왔다 갔다 하는 상대 병력이 너무 강성하고 히드라 관련 업그레이드도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히드라가 예 업그레이드 사업 발업된 히드라가 센터 지역을 오버로드로 시야로 허리 밝히면서 마인을 제거하는 그런 구도가 좀 나와줘야지 그런 상황이 안 나오고 계속 벌쳐 마인에 손해보는 그러면은 중반에 한방 병력 타이밍을 잘 버텼지만 결국 레이트 메카니즘 힘에 무너지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진짜 뭐 거의 뭐 이재호 선수와 그 병력 소모전을 하면 안 됐었거든요. 뭐 예, 수비를 확인해야 됐습니다만 최대한 그 소모전이 없는 상태에서 막아내고 일곱시도 혹시 버둘렀어야 되는데 지금 뭐, 예, 뭐 드랍을 통해가지고 이득을 보고 있지도 않고 말이죠. 지금 아래쪽 지역을 모두 이재호 선수가 장악하고 레이트 메카닉으로의 그 체제 전환이 예.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팩토리도 지금 지어져 있고 저 벌초가 이제 센터를 가로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냅장 능력이 진짜
아, 제 7시 쪽에도 지금 예. 안정적으로 지금 확장기를 대단합니다. 예, 예. 그 김성대 선수도 나름 호수기를 보여주면서 잘 버텼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흔들릴 여지는 많았습니다. 예. 컨트롤 실수할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 예, 아 이런 건 그래도 예. 걸어 와서 한번 자원 마비 시킨 거 좋고요. 예,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혀야 됩니다. 작년으로의 그런 아, 걸어갈 수 없는 예. 상황이라면 드랍 이건 뭐죠? 그렇죠. 예. 무조건 움직여야 돼요. 활발하게 움직여야 됩니다. 단단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정도 자원 가져가면 이재호 선수의 그 레이트 맥까지 물량 터져 나오거든요. 센터 장악하면 아 나중에는 지금 복잡해져요. 자, 그 전에 피해를 입혀야 되는 자, 상황이고 니카요. 아, 자 이렇게 드랍 공격을 이용해서 상대를 지금 흔들 생각하고 있는 김성대입니다. 예, 네 여기서 이렇게 1분 잠깐 빼고 탱크 소이 벌쳐 나오게 되면 여기 또 안전한 그런 위치가 돼버리거든요. 예. 그래도 이런 경기에 들어가는 건 진짜 잘해주는 일입니다. 예, 물론 디파일러가 한 마리 정도 와서 손까지 깔아줬으면 훨씬 더 좋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플레이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좋은 플레이고 예, 이재호 선수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주도권을 빼앗아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김성대 선수는 지금 계속 애를 쓰고 있어요. 예, 저 일곱 예. 선수 그리고 김성대 선수가 12시력에 이제 미네랄 싹 들어붙이고 가스까지 파잖아요. 그러면 기본 병력의 업그레이드도 팍팍 잘 되어 있는 상황에서 힘쓸 수 있습니다. 예. 김성대 선수가 자신이 불리하다, 그러니까 상대가 멀티를 많이 먹고 그렇기는 하고 있지만 자신이 진짜 못 이긴다라는 생각은 안 할 상황이에요. 예. 지금. 예. 자, 확장기 12시까지 지금 넓혔고 자, 상대 이재호 선수 쪽으로 들어가서 야, 키를 좀 일찍 모았네요. 예. 센터 라인을 완벽히 뭐 계속 뭐 히드라로 장악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키를 약간 일찍 모은 감이 있었고 퀸 일단 모이기 시작하면 무서운 거 네. 다들 아실 겁니다. 예, 이거 제대로 한번 이 브루들링 한번 써지면은 탱크라인 초토화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인량 좀 만화를 채울 때까지 버티는 것이거든요. 최대한 적은 수의 병력으로라도 디파를 활용해주면서 버티기만 잘하면 되는 게 되겠는데요. 김성현입니다. 제가 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레이트 메카닉을 상대하는 저그가 필수적으로 해야 할 플레이 중 하나가 히드라가 센터적을 계속 파이브하면서 마인저버 해주고 예. 그리고 병력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자꾸 보여주는 그런 플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성대 선수의 그런 플레이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예. 히드라의 업도 방역 정도로 양호하게 되어 있어요. 퀸이 활용되는 타이밍까지만 버티면 퀸이 나갑니다. 예. 예. 자, 움직임이 부당한데요. 김성대 퀸이에요. 이재호 레이트 메카닉의 힘인 탱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유가 나왔는데 여기 그냥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야, 역시 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네. 활용은 좀 떨어지는 감이 있네요. 자, 이거 하나는 정말 쓰기도 뭐하고요. 자, 이 시기가 1이라. 예, 그분들이 거의 뭐 단 0점으로 사용할 수 있는 팀이라서 다 탱크가 다소 모였을 때 단체를 잡아주고 탱크 공백기를 노리면 됩니다. 네, 한 방입니다, 한 방. 자, 여기 정리하고. 자, 탱크로 한번 전진을 해봤습니다. 그 병력은 다 잡아먹혔어요. 예. 이쪽 라인의 탱크도 다시 한번 잡아먹고 앞마당까지는 주지 않으면서 이쪽까지 병력이 왔다라는 건 6시 지역에 진군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뒷판에만 들어간다면 일단 마비시키는 건 이쪽 마비시 확실하게 마비시키고요. 예. 자, 예. 이번 팀 스카이 조합이 약간 불안하지만 일단 7시만 들어버리게 되면 되는데 역시 업계 이계란 병력이 있으라가 너무 빨리 드리블로 안 돼요. 네, 너무 어떻게로 무리하게 운영한 건 있습니다. 센터만 그냥 딱 잡아먹었어도 됐을 것 같은데요. 안마당 센터. 저희 병력이 지금 따로따로 좀 떨어져 싸우는데 자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재호 선수 병력 뒷거리죠. 러퍼랑 지금 수비를 해야 돼요. 예, 일단 이거 이 병력 맞고 가는 게 좋겠는데요. 퀸은 예, 퀸 빼야죠. 그리고 예, 퀸이 저러고 있다가 이래도 걸려 죽거나 뭐 이러지 말고 예, 빼야 되고 아, 이 병력 한 줄 올라가는 병력을 한번 묶었어요. 아, 하전이 물 아, 추가 병 또 왔네요. 야, 아래쪽은 좀 많은데요. 자, 여기 각투성은 좀 잘 펴졌습니다만 자, 이 시즈 모드는 탱크가 깨야 되기 때문에 예. 7시 라인의 히드라를 무모하게 들이받은 게 좀 많이 아쉽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예. 센터, 안마당 센터까지만 딱 깨고 그리고 그 병력이 탱크 소수밖에 없었던 6시 지역으로 공격을 갔으면 거기 퀸으로 그냥 부르드림 잡아먹고 센터 바로 또 날릴 수 있었다고 예. 보거든요. 그리고 이 병력은 이 정도의 대처가 충분히 가능했을 것 같고요. 예. 이재호 선수가 올라온 이 판단도 정말 기가 막혔지만 김성대 선수가 지금껏 경기 운영 잘하다가 7시 지역에 히드라 한번 들이받은 것 때문에 네. 얻어간 게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안쪽 상황을 정확히 몰랐는데 사실 그 탱크 두기만 어떻게든 제압을 하고 히드라가 올라갔더라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을 수 있었었는데 지금 또 탱크의 숫자도 많고 화력도 높아지다 보니까 다크성을 거의 무시해버리고 있습니다. 탱크의 예. 화력이. 탱크로 이 힘으로 뚝심으로 위쪽으로 밀어붙이는 이재호 선수가 예. 자, 이 히드라를 지금 이용해서 걷어내려고 하는 순간 없어져요. 아, 죽는데요, 그냥 히드라를. 예, 소원도 있어야 되고, 예, 저글링, 예, 같이 달려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전술적 움직임이 굉장히 다양하게 필요한 예, 그런 상태입니다. 예. 예. 퀸이 그리고
재활용이 돼야지 저렇게 알게 모르게 계속 골리앗한테 맞아 죽는다거나 미래에 걸려 죽는다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일단 나와 있는 탱크들을 잡아먹고 예. 공백기를 노려서 우르르 한 곳을 몰려와서 확실히 풀어버려야 되거든요. 자, 케네디 왔습니다. 예. 피곤하지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한쪽이 탱크 잡고 뭐 중대기 잡고 마무리를 못 지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 드리프로서는 안 되거든요. 아, 퀸이 소모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예, 물론 탱크도 잡고 죽으면은 그렇게 엄청난 손해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테란의 자원력이 너무 강성해서 퀸이 아무리 많고 탱크를 아무리 소모시켜도 퀸과 지상군의 손발이 맞지 않으면 예. 결국 소모전 형태로 흘러가면서 테란의 스타팅 지역까지 다 가져간 자원력 당해내지 못한다라는 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2시 지역은 가스 좀 돌리고 드론 또 팍팍 붙이고 좀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너무 예. 부실한데요? 아, 이거는 거의 반쪽짜리 확장 기제예요. 예. 제대로 들어가지 예. 못하고 있고요. 12시가 저 정도 수준일 줄은 아 이거는 예. 자 빨리 지금 드론 붙이면서 자원 채취하고 힘을 좀 길러야 되는 김성대인데 예. 예, 파워쇼 견제가 좀 이어집니다. 예. 아 히드라가 너무 활약을 많이 붙여버렸습니다. 예. 예. 아, 아주 확실한 그런 드랍을 할까 뭐 히드라를 섞어서 좀 탱크를 잡아주고 밀어버릴까 였었는데 진짜 업그레이드 잘 된 메카닉 병력은 히드라는 진짜 예. 누가 버려요 아까처럼 예, 하나 정리해서 하나가 정리가 좀 안 되고 저글링 히드라 러커 퀸 디파일러 이런 식으로 써야 효율은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계속 썼었던 건데 예, 결국 이제 히드라가 탱크에 맞아주는 구조가 나오면서 예. 손해를 많이 받고 아, 이재호 선수가 아래 라인에 이제 자원적 견제를 안 받기 시작했어요. 예. 안 받은 지 한참 됐습니다. 그렇다는 건 탱크를 아무리 브루드링으로 잡아먹어도 또 나와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계속 나옵니다. 지금 너무나 예. 잘 먹고 있고 견제도 없거든요. 오히려 김성재 선수는 막기 급해요. 예, 그러니까 일망타진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적어도 지금 병력이 쌓이는 상황이 아니라서 탱크를 핀으로 탁탁탁 잡고 한 번에 확 밀어버려야 되는 건데 바꿔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소모전은 안 되면 한 방에 진짜 한 번에 전투적인 느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7시 라인에 진짜 힘을 다 들이받은 거랑 거기에 퀸이 한 뭐 6 정도 있었거든요. 그 퀸이 그 퀸과 히드라가 커맨센터 깨고 6시 갔으면 6시 100% 밀었어요. 예. 병력이 왔어도 커맨센터 깨고 빠졌을 거란 얘기예요. 페러사이트까지 거주 걸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아요. 예. 죽도 밥도 안 된 예. 그런 상황이 나와버렸고 이재호 선수의 장점 능력은 다시 한번 봤습니다. 예. 진짜 위기 순간에 집중력도 집중력을 발휘하면서요. 경기가 이 정도 가면은 집중력도 떨어지고 뭐 병력 흘리는 실수도 좀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라면. 아, 저 사람이라고 누구나 그렇죠. 아, 이성준 선수도 그러신데요, 또. 네. 근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스태미너가 너무 좋아요. 와, 진짜 이거는 이 안정감 있는 경기 운영관이 후반에 두심의 예. 이재호 선수가 정말 최고네요. 예, 저희가 갑부작이 한 듯한 그런 움직임이 지금 보여지고 있네요. 병력을 네. 뭐 아예 지금 싸우고자 싸여야 뭔가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싸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내주고 있거든요. 저그가 표정 변화도 없어요. 예, 지금 저그가 자원이 없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테란이 집요하게 저그의 자원줄을 말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재호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이 경기 컨셉은 소모전이에요. 네. 비슷한 자원 먹고 결국 이제 레이트 메카닉 체제와 저그가 소모전을 하면 저그가 못 이기는 구도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소모를 잘 시켜야 이제 저그가 이득을 보는데 퀸이 소모되는 그런 구도까지 나오게 되는데 결국 못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예, 플레이를 해주고 있는 거고 상부간에 힘쓸 수 있죠. 하지만 자원이 시간 지나면 하나 더 떨어지고 하나 더 김성대 힘 빠집니다. 이재호 선수는 무슨 공장에서 막 탱크를 찍어내서 계속 보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공장장 느낌. 이거 줄게 부죠. 그런 마인드죠 지금은. 아니 이 정도면 소모전 위주로 해서 상대 적의 힘을 빼내서 천이 상승하게 만들어주는 거는 예. 이지호만이 할 수 있는 능력 아닙니까? 예. 그래도 이 라인을 한번 걷어내고 이 지역까지 밀어낸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그가 멀티를 더 먹어야 하는 과제는 남아 있고요. 예, 예. 그래서 9시 지역에 핀 그 해처리도 필요한데 이게 또 한 번 또 싸우고 나서 가만히 있다가 테란의 탱크 쌓이고 저그의 병력을 맞서 예, 좀 싸울 만큼의 병력이 쌓이기 전에 일망타제 한 방에 밀면 되는 거거든요. 한 방에 밀면 바로 병력이 안 쌓일 때 테란은 쌓여야 무섭거든요. 언덕 탱크를 잡혀 좋아요. 네, 김성대 좋아요. 지금 예. 센터 라인에 뒤늦게 남아 집중 살아나면서 한 번 더 자원 먹어냈고요. 그리고 밑에 라인을 다 먹었고 자원을 견제 못하다가 어느 순간 정신 차렸거든요. 그렇죠. 아, 진짜. 예. 아, 진짜.
아홉 지적 되어 있어요. 아홉 지적 지나가네요. 아홉 지적도 자원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빨리 빨리. 예, 양이 얘기 달라집니다. 예. 자, 더러우라도 안 됩니다. 다 쓸려요. 예. 오, 그래서 지금 앞마당까지 확실한 타격을 줘야 되고요. 이게 예. 하나 밀려서 두 개 예. 밀어야 돼요. 예. 어찌어찌 지금 7시 앞마당 지역에 그 타 좀 파괴가 된 것은 이재호 선수에게서 너무나도 아쉬운 예. 부분이거든요. 자, 6시랑 지금 7시 두 군데 자원 채취하고 있어요. 예. 예, 여기서 또 하나만 반파만 돼도 이재호 선수가 결국 버티는 구도가 되면 안 됩니다. 예. 이재호 예. 선수가 소모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현재 나오네요. 예. 이제 자, 양쪽으로 견제. 예. 예. 스포츠 뽑아서 좀 배틀 잡아야 되겠는데요. 저것도 예. 조금만 집중하면 돼요. 왼쪽으로도 오고 오른쪽으로도 오고 이게 머리 굉장히 아프게 하겠는데요. 지금 20kg라고 합니다. 20kg라고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예, 김성태 선수가 집중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예. 플레이도 잘 뿌려주고 있고요. 그렇죠. 예. 자, 이제 밀고 내려오는데 자, 아래쪽 이제 오히려 지금 힘이 좀 빠져서 센터 쪽에는 예. 김성태 선수 병력이 자리 잡고 예. 있어요. 예. 저게 7시 지역을 계속 공략을 해야 9시가 일단 좀 안전한 건 아니겠습니까? 예. 자신의 한시적 확장도 조금 있으면 자원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니까 자, 여기서 확실히 승부를 가를 수 있을 만큼의 타격을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7시쪽 앞마당 쪽 파괴한 건 참 좋았거든요. 예. 자, 이후에 굉장히 좋습니다. 예. 김성태 선수가 센터 지역을 좀 잡지 못하고 좀 우왕 아이고 드론을 부수고 저건 차라리 볼트링으로 볼트를 예. 아이고 예예 예. 아, 예. 흔들리면 안돼요 흔들리면 안돼요 예. 김성태 선수 자신이 승기 잡았다고 생각해도 돼요 예. 예. 지금 실수만 안 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몰아치면 예. 예. 한 방에 밀면서 예. 경기 흐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확장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전만큼 탱크를 못 뽑거든요 그렇죠 예. 이재호 선수가 예. 힘이 아까만큼 강하지가 않아요 자원 하나의 힘이 아까부터 그렇죠. 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양쪽 다 모습이 한 손이 좀 묶여 있어요. 예, 계속 안 될 것만 같고 뚫리지 않고 막 답답한 상황이었었는데 어쨌든 이적을 밀어냈었거든요. 예. 자 이제 이 탱크의 화력이 디팔로를 각성을 무시해버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자 지속적으로 저 확장을 자 막아야 되겠습니다. 저 키는 끝까지 살아남으면서 패러사이트를 걸든 아니면 브루들링 하든 뭐든 해야 돼요. 자, 배틀 잡았고. 예, 진짜 예. 좋습니다. 오, 이러면서 지금 네 군데에서 자원 채취가 돼서 9시 들어간다면은 그렇죠. 예. 예. 9시. 야, 이게 김성대. 이제는 퀸 소모 안 하고 있고요. 예, 아끼면 저울링 히드라, 예, 저울링 히드라 퀸 디파일러 다 지금 럭스까지 다 지금 잘 써주고 있습니다. 야, 승리. 예. 그럼 분위기 승리 한 방에 빛. 예, 중반에 예. 좀 정신 못 차리고 집중 못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긴 했었는데 김성대 선수가 12시 지역의 자원 어느 순간 확 활성화시키고 기본 병력 위주로 잘 써가면서 지금 상대 그 스타팅 안 받아 걸지 예. 꽤나 오랫동안 막았어요. 아니 이재호 선수가 지금 나오는 그림이 아니라 막는 그림이 되버렸어요. 예. 버티는 예. 그림이 되면 안 된다고 예. 말씀드렸죠. 안 된다고 예. 했는데 그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코멘 센터가 또 이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플레이를 같이 맞았고요. 예. 또 탱크가 저 럭커가 한 개씩 퀸사입니다. 퀸사입니다. 김성태 승기 잡았어요. 자 일망타진입니다. 일망타진 퀸으로 딱딱딱 걸고 그냥 한 방에 밀어버리면 됩니다. 야 오늘 퀸 진짜 오래 살아남으면서 이 끝까지 좀 힘을 발휘합니다. 야 이재호 진짜 중반까지 운영 능력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 김성태 선수가 어쨌든 자원을 다섯 군데 본진 포함 다섯 군데 채취한 데서 오늘 힘을 바탕으로 야 이거 이렇게 말이야. 딱 한 번 그렸고요. 한번 센터 밀면서 네, 이거는 밀 수 있는 적당히 예, 아래만 아래만 아래 아래 예, 저 아무리 잡음이 있다 하더라도 탱크의 화력이 아주 용절하면은 같이 붙어있는 유인들이 좀 싹 녹습니다 예. 자, 탱크 보내드 자, 하나 더 탱크가 상대치 안 되게 하나 더 예. 저 위에서 내려오면서 깊숙하게 들어가면 이번에 장병력 들이붙진 않았습니다. 야, 들이붙진 않았어요. 자, 예. 김성태 그리고 예. 무서운데요. 급하게 움직이는 테란 병력 자원이죠. 테란 병력이 만약에 테란이 자원을 3시까지 먹었잖아요. 그러면 이러면서 계속 버티면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김성태가 9시를 먹었습니다. 9시 예. 9시를 먹었고, 예. 수업이 펼쳐지기 시작하고 탱크가 하는데요. 예, 퀸 귀나죠 퀸. 자, 이 병력. 예, 퀸이 지금 중요한데요. 자, 그냥 녹으면 안 됩니다. 예, 자, 이병은 버텨내려고 여기서 이 맥카니 남은 병력으로 예, 자, 근데, 홀을 발휘하면서 좀 살아남아야 돼요. 예. 퀸 와서 잡아내야 되고 이쪽 라인 멀티가 계속 안 돌아가는 게 이재호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심장이 쿵쾅쿵쾅 예. 뛰는 게 6시 자원도 좀 말라가거든요. 6시 자원이 말라가고 있고요. 예, 6시, 7시. 예, 9시 지역 김성태 선수가 완벽하게 돌리고 있는 그림 때문에 이거는 소모전을 해도 예. 뭐 진짜 자신이 100% 손해보는 점수만 반복하지 않는다면 김성태 선수가 잡는 그림. 야, 김성태 선수 40분까지 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 그리고 있어요. 예. 자, 지금 뭐 앞마당 자원은 떨어진 지 한참 되긴 했지만 아직 지금 네 군데에서 먹고 있는 김성태 선수라서 저렇게 로커 한 개씩 보러 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각성 안에 로커 한 개만 굉장히 지금 있다면 탱크에게 무적이란 말이에요. 저가 자원이 안 떨어져요, 지금.
안 떨어지고 있어요. 잘 먹고 네 군데에서 계속 돌리고 있습니다. 야, 야, 드론도 예. 좀 많이 붙였고요. 예, 여기 조금밖에 안 남긴 했지만 네 군데에서 계속 돌리고 있고 예. 와, 자원 견제를 지금 테란이 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네. 병력 많기는 많아요. 하지만 퀸이 아까 또 쌓인 거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다시 한번 소모되기 시작하면 이건 답 없어요. 예. 네. 자, 위에 견제도 안 통하고 있고요, 지금. 예, 한 군데만. 예, 한 군데 가까운 탱크의 수장을 한 번에 들일 수 있는 경우가 많다면은 심해도 좀 밀리지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업, 자, 그리고 브루드링 활용해서 버티고 아웃시 라인 안 깨지고 예, 이러면 됩니다. 네. 저 위, 여기 라인 치고 퀸이. 퀸 아까 대규모 있었잖아요. 아, 플레이가. 예. 아! 이게 단순 화력 싸움에서는 탱크의 화력이 너무 세고 예. 자 이게 변수입니다. 여기 하나가 먹었고 예, 하나가 독일에서 예. 잡아먹어요. 저그닝 FC가 많아도 함부로 움직이다가 이거 예. 싹 잡아먹히는데요 탱크 예. 플레이그 묻은 탱크 한 방에 샥샥샥 없어질 수 있고요. 예. 9시 라인 지켜야 됩니다. 자 한 방에 예. 9시 지켜야 돼요. 9시 지켜야 돼요. 9시 여기서 먼저 조그닝만 추가되는 탱크 숫자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서 김성태의 탱크인데요. 김성태 퀸 저 퀸 어디 갔나요? 예, 아까 또 이 화면에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잡혔다면은 예. 이게 탱크 숫자가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야, 이 탱크가 양쪽으로 이제 공격대로 3시까지 공격합니다. 오, 9시 자, 이재호의 후반 뒷심 판타 지금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7시 안마다 복구까지 끝냈고요. 예. 그러니까요. 왜 그것도 포인트입니다. 예. 아 진짜 저 이 7시 안마당의 그 전제를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아까 퀸이 계속 있었어야만 됩니다. 예, 아 뭐 알게 모르게 소모가 되기는 했었습니다만 예. 이렇게 하이 야 이거 9시까지 그냥 자취를 지금 감출만한 상황이었나 싶은데요. 예. 자 북이 있고 자 위로 올라가서 견제가 또 이어집니다 이러면서 예 지금 저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자원은 많지가 않아요. 탱크가 지금 아 정말 무섭긴 합니다만 그 탱크를 한 탕에 이동 중에 예 닥섬 예, 활용해주면서 잡는 수밖에 없겠네요. 아까 같은 킬을 지금 당장 뽑아서 또 이 만화를 모으기에는 시간 좀 모자라고 예. 아, 12시가 또 털렸고요. 예 이거 아, 이병령 시... 녹으면 이거 우리는 예, 정가 당하는 아, 그림인데요. 지지 예. 아, 이제 야. 정말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이재우의 일타격과 꿈신과 이 연전도가 대단하네요. 야, 아니 중반까지는 아 중후반 초반부 접어들었을 때까지 이재우 선수가 더 좋았어요. 그런데 순간 이제 김성대 선수가 저글 히드라 디파일러 넣고 다 잘 쓰면서 귀도 활용해주면서 센터 장악하고 확실히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7시 앞마당을 띄우게 했고 꽤나 오랫동안 못 돌리게 했고요. 거의 못 먹었어요. 9시까지 돌렸고 저까지 자원 4군데 먹는 상황. 와 진짜 이건 집중력 그래도 작년에 이 집중력으로 예. 아 이거 정말 어떤지 누가 얘기 좀 다 미치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을요. 예. 아니 6시에 이거 자원이 다 떨어져 가고 있고 예. 먹는 자원도 없는데 어떻게 이 마지막 구간 드심으로 이겨냅니까? 예. 뭐 수중반만 하더라도 이재호 선수에게 거의 뭐 아, 계속 끌려다니는 듯한 뭐 잘 막힌 잘 막았지만 확실한 그런 아, 확장에 대한 견제를 못했었던 김성재 선수였었거든요. 예. 네, 이 메카닉 경력이 어기 잘 되고 탱크들이 엄청나게 쌓였을 때 그때 퀸을 튼튼히 잡아주면서 경기를 만들었던 김성재 선수였지만 네. 그 퀸들이 계속 살아있었어야만 됩니다. 무조건 영웅적으로 사용이 됐어야만 했어요. 아, 그렇죠. 이 탱크 숫자가 안 보이기만 만들어주면 되는데 예. 중간에 퀸이 좀 활약을 못했으니까 초중반가 너무나 잘해줬거든요. 예. 오마레이 마지막 슈퍼컴퓨터. 아, 이거 컴퓨터보다 더 대단하죠. 그러니까 컴퓨터는 이러지 못합니다. 이게 공이업된 공섬업된 탱크는 작품이든 뭐 그냥 다 깨물어 먹어버리거든요. 예, 다 씹어버리죠. 예, 그래서 퀸이 필요한 거고 급하게 만들어놓고 확 덮쳤어야 되는 곳이었었는데 아, 막판 활용이 부족했습니다. 퀸이 네. 부족했어요. 아, 이재호 선수 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안마나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래도 귀엽고 병력을 보면서 살렸어요. 그러면서 3시와 9시 쪽을 그냥 밀어버리고 승리를 따내네요. 자, 2대1을 귀엽고 맞춘 이재호 선수. 역시 이재호 선수는 아, 진짜 믿을 만한 최고의 카드네요. 예, 다시 한번 새 출발을 또 하게 됐네요. 이거 그렇습니다. 다 나와. 아예 이렇게 이렇게 잡아내나요? 아니 이거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뭐 이재호 선수 마지막에 탱크만 진짜 핫타이밍 잡아먹고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그 탱크 잡아먹기면 자원 두 군데에서 설치한 시간이 길었었기 때문에 예. 좀 힘이 쭉 빠질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이레디가 이 와중에 뱃을 지우게 이런 것들 굉장히 좋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김성대 선수가 대처가 됐고요. 예. 그리고 지금 자원 상황, 자원 구도가 예. 지금 6시에 7시거든요. 와 거의 그렇게 그러면서 김성대는 9시를 구축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 메카닉 병력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길 수 없다 보니까 적어도 지금 자원이 많이 먹고는 있는데 어쨌든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자원이 아주 넘치는 장면은 보이지 않고 있었었는데
그 탱크 진짜 그 모였던 탱크 한 번만 어떻게든 막았으면은 테라는 자원이 없었거든요. 아니 6시와 7시에 자원 채팅하고 예. 있습니다만 좀 일찌감치 올린 확장기지라 자원도 이제 동나기 직전이었어요. 속병력이 나올 수 없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자신이 그 병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치고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네. 저그가 주도권을 잡았고 이 지역에 계속 테란이 멀티 두 개로 마르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아, 예. 진짜 일단 베슬 지우개가 한시 지역에 들어갔었던 지우개, 한시 지역과 한시 앞마당에 들어갔었던 지우개가 저그에게 좀 내상을 좀 입혔었던 것 같고요. 네. 이후에 그래도 이후에 움직임이 저그가 뭐 그렇게 급하고 막 다급하고 뭐 그런 건 없었거든요. EMP 한번 맞은 거 또 데미지가 있었고요. 예. 거의 뭐 EMP를 맞고 나서 거기서 부르드링 몇 번 쏜 이후에 거의 뭐 퀸의 모습이 좀 감췄었죠. 아, 예. 퀸의 활용이 아까만큼처럼만 탱크를 지속적으로 잡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예. 좋았으면 했죠. 7시 안마당 탱크 먹었어요. 못 먹게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끝까지 예. 늘어지면서. 자, 저기서 빈곤 늘어진 건 정말 좋은 판단이었었거든요. 예. 기억자 반대 모양으로 지금 멀티를 이렇게 먹었고 만약에 테란의 저멀티를 못 띄우게 했으면 진짜 그래도 결국 테란이 이기는 그림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을 겁니다. 근데 잘했거든요. 퀸 쌓여왔고 병력 실험으로 지금 인구수도 170. 197이에요. 190 인구가. 아 인구가 아니라 저기 만화가. 예. 그러면서 뭐 세 군데 네 군데 자원 먹고 탱크 나오는 대로 계속 잡아주고 네 군데 중앙에서 예, 왔다 갔다만 해준다면은 김동재 선수가 원하는 그 시기가 만들어지는 것이었었는데 네. 그동안 꾹 참고 무리하게 탱크를 소모하지 않으면서 잘 모았던 이재호 선수가 칭찬 받을만 했네요. 네. 막판에서 네, 말이죠. 지금 아홉 키에 킨이 좀 있었고요. 자 킨의 활용. 아니, 커맨드 센터까지 지금 플레이 뿌려주면서 최대한 좀 자원 채집 못하게 좀 만들어줬는데. 자. 이 7시 마지막 진짜 이 이재호 선수는 이 경기 이기기 위해서는 7시 안마당을 좀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탱크들이 모여야 된다는 거였죠. 거의 뭐 퀸이 없는 상태에서는 네. 무적 탱크였거든요. 거의 풀업된 탱크인데다가 세 부대에 가까운 숫자여서 그냥 저글링, 뭐 히드라, 디파일로 네. 탱크, 아 저 러커 다 놓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퀸이 어느 정도 탱크를 좀 줄여주고 EMP 맞았어요. 아 예. 아이고. 아 EMP 맞은 것도 좀 많이 컸네요. 예, 수험도 제대로 못 들어갔었던 것 같고요. 네. 이 지역에서. 예. 예. 여기 좀, 아 여기 좀 손해가 그래도 뭐 저그가 예. 자 위 자원이 꽤 있었는데 예, 퀸이 계속 소모가 되고 EMP 맞은 것 때문에 처음부터 만화가 다시 차야 했었다는 그런 부담 예 그리고 한번 치고 나왔었던 이 병력을 김성대 선수는 잡아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들이댔었던 상황이었는데 못 잡아먹은 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예. 들어왔는데요. 예, 진짜 병력이 좀 따로따로 싸웠어요. 좀 위에서 예, 그러니까 당무한 전투가 없다는 퀸을 뽑았었겠죠. 하지만 상대방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아, 또 그만큼 탱크의 화력이 무섭다 보니까 한번 싹 잡아먹으려고 했던 건데 예. 디팔러의 저 잡수함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화력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좀 손해가 컸었죠. 저그의 병력들이 풀업 탱크의 무서움 한두 개를 활용을 해주면 탱크 숫자를 줄여줬는데 그러면서 지금 안마당 지금 못 가져가게 만들어줬는데 그 이후에 품어져 나온 이재호 선수 힘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원 두 군데 뿐이었었는데 예. 이재호 선수가 탱크를 진짜 잘 모았고 한번 치고 나오는 타이밍이 너무 좋았습니다. 버티기 구도로 가게 되면 결국 이제 김성대 선수가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치고 나왔죠. 예. 그래서 9시 지역 멀티를 깼습니다. 9시 뿐만 아니라 3시까지 깨면서 청춘을 말리는 이 이재호 선수의 저력. 아 진짜 대단하다. 정말 예. 신기하다. 그런 생각이 들만한 경기였어요. 예, 진짜 이 메카닉, 레이트 메카닉을 퀸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그 것을 증명했던 선수들이 예.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이 경기도 어떻게 잡을 뻔했거든요. 예. 하지만 그 퀸의 운영이 후반까지 열심히 못하게 되면서 결국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출발입니다. 경기는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싸움이네요. 잠시 5세트 경기로.